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생입니다. 잘 지내셨죠?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지금 시간도 너무 늦었네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도록 재촉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추첨은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참여해주신 분은 한 130여 분이 댓글을 주셨고요.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제가 한분한분 빼놓지 않고 답글을 달아드리긴 했는데 행여나 또 빠지신 분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이 영상을 끝으로 영상을 올리고 나면 또 찾아가서 답글을 써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추첨을 해볼까요? 지켜봐 주세요. 슝. 일단 이 안에 130여 분, 이분 중에서 10분을 추첨할 거고요. 기대해 주세요. 저도 떨립니다. 그럼 추첨을 시작할게요. 일단 좀 골고루 섞은 다음에 이 중에서 짠. 일단 두 분을 먼저 뽑았는데요. 첫 번째 분은 떨려요. 짠. 한윤미님, 보이시나요? 한윤미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첫 번째 분은 한윤미님이 추첨이 되셨습니다. 짝짝짝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최금수님, 제가 댓글에서 좀 많이 뵌것 같아요. 최금수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두 번째. 최금수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분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에게 행운이 돌아갈까요? 많이 많이 섞어서 이번에도 두 분이 나왔네요. 살살. 이름이 좀 기신 것 같아. 짠. 김고현님, 김고현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 되셨던 것 같아요. 김고현님, 여기 보시면 100번째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100번째셨나 봐요. 김고현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분이에요. 네 번째 분, 김지영님, 제가 중학교 때제 정말 좋아했던 친구 이름이랑 같아요. 김지영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지영님 축하드려요. 컨그레츄레이션.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분. 자, 섞어서. 이번에 두분 꺼냈어요. 제가 왜 설레죠? 두근두근 되고. 김여진님, 김여진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여진님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김여진님. 다음에 여섯 번째 분이세요. 여섯 번째 정경숙님, 정경숙님도 댓글 자주 달아주시는 구독님이신 것 같아요, 구독자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참. 여섯 번째 분 정경숙님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분. 이번에도 두 분이 나왔고요. DDSSSS님 보이시죠? DDSS SS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분이시네요. 조혜원님, 조혜원님 75번째로 댓글을 주셨나 봐요. 조혜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혜원님 여덟 번째 분도 당첨이 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 두분 남았네요.
어떤 분에게 행운이 돌아가실지. 자, 두 개. 두 분. 마지막 두 분이에요. 이두 분만 추첨이 되면 열 분이 끝이 납니다. 볼게요. 아이고. 안현아님이 당첨되셨어요. 잘 뿌옇게 보이죠? 안현아님. 안현아님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운의 한 분이에요. 자, 어떤 분이 되실까요? 제가 너무 평소에 좋아하고, 평소에 너무 댓글 많이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우리 향기로운 구름운양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구름운양님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로. 이렇게 해서 구름운양님까지 축하드립니다. 당첨이 다 되셨고요. 이렇게 10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선물은요, 제가 되도록이면 제 이제 꽃다발 영상에 올려드렸던 그 영상 기억나시죠? 요번에 올려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 엽서. 이 엽서에 올라가진 꽃들 중에서 한제 계획으로는 한 꽃이 한네 종류 내지는 세 종류에서 리본 테이프까지 이렇게 해서 선물을 드릴까 해요. 일단은 다이소 측에, 그러니까 소량이다 보니까 이것만을 위해서는 배송이 안 되어서 일단 주문을 넣게 되면 다량으로 한꺼번에 주문을 할때 넣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소 좀 시간이 걸리겠으나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금토 적어도 다음 주 중순이나 초순, 그러니까 월화수 중에는 배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꼭 배송이 되도록 떼생이가 올려드릴게요. 오늘 당첨이 되신 10분께서는 제 블로그에 오셔서 제가 이제 오늘 추첨 영상을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 추첨 영상 아래에 성함과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편번호 부탁드립니다.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편하실 수 있도록 우편번호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성함, 주소, 전화번호, 그다음에 우편번호까지 블로그 댓글로 해서 비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어요. 당첨되신 분들 모두 모두 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많은 6,000분 중에서 10분을 드리는 거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더 많이 드리지 못하여서. 제가 또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드시고 하면 좀더 많은 분들에게 좀 선물이 가도록 노력해 볼게요. 떼생이는 앞으로도 더더욱 열심히 나아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댓글로 원하시는 것들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되도록이면 제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구독자님들이 원하는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따쟁이 예쁜 엽서로 많이 구독자님들께 보답해드리고요. 또 제가 지금은 켈리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사실 뭐 색연필이라든가 뭐 팝아트, 그다음에 뭐 수묵켈리, 그다음에 수묵일러스트 내지는 수채 일러스트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영상이 좀더좀 좋으신 분들 내지는 좋아하시는 것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POP나 뭐 이런 글씨체 같은 것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께 다양하게 다양한 카테고리로 다가갈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따쟁이 이만 마치고요. 이 영상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댓글에 비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따쟁이는 다음에 또 예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안녕.